아파. 엄마 어떻게 된 거야? 아줌마가 쓰러지셨다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. 넌 지금 꼴이 이게. 이제 가봐. 마태 씨한테 전화한 사람? 예. 누구세요? 난 마태 씨 친구 정도. 아, 창피해, 씨. 우리 이쁜 오빠 친구니까. 그 정도는 돼야지. 우리 오빠 차 없어서 그 언니처럼 맨날 얻어 타고 다니면. 어. 일요일도 알바 뛸까? 그래, 알바도 뛰자. 그래요. 우리 이쁜 오빠 자동차 빨리 사주지. 자, 3만 원을 벌었으니까. 오빠 거의 다 왔어요. 조금만 기다려요. 내가 차 사줄게요. 하... 아줌마도 같이 타셨으면 좋았을 텐데. 당신 어머니의 암호 내가 들었어. 당신 도대체 누구야?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? 일단 어머니 잘 모시고 정이되면 연락 줘요. 다 설명할게. 걱정이 돼서 안 둘러볼 수가 있어야지. 장례식 치르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닌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. 걱정이 되잖아. 솔직히 말씀하세요. 걱정되는 거 따로 있지 않습니까? 나랑은 별일 없었지? 어떤 사람이죠? 홍유라라는 여자. 홍유라? 걔 완전 꼬리 9개 달린 여우지. 걔 아무 근본도 없는 애야. 그저 유학 시절에 MG그룹 대표 방문서 올려가지고 그 집안 며느리 자리 차고 들어간 거고. 재벌가 며느리? 그럼 뭐하겠어. 얼마 못 가서 애기 낳자마자 쫓겨났는데. 아마 집 한 채 달랑받고 쫓겨났을걸? 대기업 이혼녀들 중에서 가장 빈티나게 후퇴한 케이스지.